Listen to 일반 동사 포인트 20, 20번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did가 나오죠. 자, did는 뭐의 과거형이다? do의 과거형이다. 그러니까 did는 과거와 관련이 있는 말이야. 알겠죠? 네. did. 그럼 의문문을 만드는데 did가 사용됐다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우리도 어떤 것을 물어볼 때 뭐 하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뭐뭐 했니라는 의미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럴 때는 뭘 써줘야 돼? do가 아니라 did를 써줘야 되는 거지. 디드는 좀 더 편한 게 3인칭 단수인 경우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디드만 들어오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예문을 보자. Did I get any calls? 내가 Did I get 받았니라 뜻이야. 얻었니? Any calls? 전화. 그러니까 내가 전화 받았니? 즉 나한테 온 전화 있었어. 이런 얘기예요. Did I get any calls? 자, 밑줄 보세요. 과거 시제인 경우 밑줄 쭉 긋고요. 주어의 인칭과 수의 관계없이까지 쭉 밑줄 긋고 주어 앞에 did를 쓰고 해 동그라미에서 별표 치세요. 주어 앞에 뭐가 치는데? did를 쓰면 되는 거예요. 주어 앞에 did를 쓰고 주어 뒤에 동사 원형에 동그라미 쓰세요. 별표 쳐놓고 그래, 동사 원형을 써서 의문문을 만든다. 자, 다 똑같아요. 뭐 어떤 게 나오든지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관계없이 표 굉장히 간단하죠? 네. 자, I, we, you, 아무 어떤 주어가 나오더라도 앞에 did만 쓰이고 밑줄 보세요. did, 주어, 동사, 원형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대답은 당연히 yes, 주어, did, no, 주어, didn't로 하면 된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자, 스텝 1의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바르게 고치라고 했어요. 1번에 쭉 문장의 끝에 yesterday 동그라미 쳐보세요. yesterday는 무슨 뜻이죠? 어제? 어제죠. 그러면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 과거죠. 그러니까 너는 축구 경기 Do you watch the soccer game yesterday라고 하면 너는 어제 축구 경기를 보니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보았니가 되려면 뭘 써줘야 된다? did를 써줘야 된다. 아, 오케이? 그래, did you watch the soccer game? 그 축구 경기를 yesterday, 어제 봤어? 그래서 did 바꿔줘야 되고요. 자, 2번에 보세요. did가 나왔죠? You have time tomorrow afternoon에 밑줄 그어보세요. tomorrow afternoon은 언제죠? 내일? 오후가 되죠?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었니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did를 뭘로 바꿔야 돼? do로 바꿔야 돼. 3번 the she stay 여기까지 잘 맞는 것 같죠? she니까 does가 사용됐어. 굉장히 잘 알았어요. 3인칭 단수라 does를 썼어. 그런데 at stay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머무니 at a hotel에 호텔에 at a hotel during the trip during은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모르면 적어놓으시고요. during, 동안에. the trip은 여행이야. 여행 동안에. 자, 근데 맨 마지막에 last year 밑줄 거고 적어보세요. 작년이라는 뜻이에요. 작년. 그 last year가 들어갔는데 does가 사용됐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뭘 써줘요? did가 돼, did. 알겠죠? Did she stay at a hotel during the trip last year?와 같이 사용하면 되는 거죠. 4번 볼게요. Did he went fishing in the river? 뭐가 틀렸을까요? went가 틀렸죠. 자, did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went가 나왔어. went는 고의 과거형이잖아요. 네. 그럼 did he go fishing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went를. 네. 자, go fishing. 낚시하러 가다라는 뜻이잖아. in the river, 강에. 그 다음 5번. Did they get married last spring? 자, Did they get married? Get married은 결혼하다예요. Get married. 결혼했니? Last spring? 작년 봄에. 지난 봄에. 똑같아요. Last year. 지난 봄에 말이야. 그래, 했어라고 하면 과거가 돼야 되지. Yes, they did가 돼야죠. 그렇죠. 자, 2번, 스텝 2, 1번 볼게요. 받으셨나요? 받으셨나요? 현재 과거예요? 과거죠. 그러면 당신이니까 did you
그 다음 받다, receive가 나와. receive가 받다라는 뜻입니다. Did you receive, 받으셨나요? 제 이메일, my email. Did you receive my email? 자, 2번은 과되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슈퍼마켓 달걀을 샀나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뭐 했나요? 라고 물어볼 땐 do예요? did예요? did죠? 그럼 did, 누가, 우리가, did we 사다? Did we buy? Did we buy? 우리가 샀나요? 뭐를요? Eggs를, 달걀을요. 어디에서? At the supermarket. Did we buy eggs? Did we buy eggs at the supermarket? 거가 참여해주면 되는 거야. 네. 자, 3번. 그들은 경기 규칙을 알고 있나요죠? 있나요? 누예요? 디드예요? 두죠. 그래서 그들은 do they know the game rules? 좀 간단하네요. Do they know the game rules? 4번. 그가 어제 꽃에 물을 주었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그가 주어니까 he가 들어가는데 당연히 앞에 does가 아니라 did가 나와야 돼. 왜? 과거니까. 3인칭 다 그냥 did를 씁니다. Did he? 동사가 뭐죠? 물을 주다죠. 물을 주다가 영어로 water예요. Water. Water가 물이라는 뜻인데 동사로서 물을 주다라는 뜻을 가져. 그럼 did he water the flowers? They water the flowers 언제? Yesterday. 어제. 자, 그다음 step 3로 갑니다. 자, 어법상 틀린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볼게요. Did it rain heavily last night? Last night, 어젯밤이니까 과거형으로 물어본 거 맞죠? 네. Did it rain? 비 왔니? 과거형 아주 잘 썼습니다. 2번, Did you walk? 걸었니? To work? 직장에, 직장에 걸어갔니?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걸어갔냐? 맞죠? 네. 3번, Did Tom hand in his homework? Tom이 hand에는 제출하다는 뜻이 있어요. 네. 숙제를 제출했니? 가능하죠? 네. 자, 4번. Did they arrive at the airport in time? 자, 그들은 arrive는 도착하다는 뜻이에요. 네. 자, arrive. 도착했니? At the airport. 공항이에요. 공항에 in time. 제 시간에. 라는 뜻이에요. 네. 자연스러운데. 5번 볼게요. Did the cat, 고양이가 먹었니라고 할 때 ate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죠. ate가 과거형이야. 그러면 동사 원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did the cat eat로 바꿔줘야 돼. eat, eat. eat cheese. the cheese, 치즈 먹었니? on the table에 있는 치즈 먹었니?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tep, 우리 lesson 2, 일반 동사 part point 20. 자, 일반 동사의 의문문, did를 사용한 과거 시제인 경우에 사용하는 의문문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항상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